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달라졌는데요.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할 정도인데 이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말고 일상에서 또 집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If you're like me, you know, a young millennial, 18 to 40, we love to go out on the town and party. But right now, we gotta stay at home. 세계 각국의 이동 금지,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뒤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리투아니아의 한 사진 작가가 드론 카메라로 포착한 격리 생활의 모습입니다. 답답한 삶을 조금이라도 생기 있게 만들어 보려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I got all my other photo assignments canceled and I was sitting and thinking what to do and then I came up with the idea that I can shoot people with my drone even in their homes and it's zero contact human for the session. 작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즐겁게 사는 법이 존재하고 결국 긍정의 힘이 인류를 구원할 거란 걸 알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집에 머물라는 캠페인에 세계적인 스타들도 동참하며 실내 생활을 견디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침실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축구공 삼아 화려한 발재간을 선보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배우 톰 홀랜드는 실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자는 팔굽혀펴기 챌린지에 참가했습니다. 유명 기업들도 로고 디자인을 바꿔 홍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 모두 힘을 내서 고립과 공포를 이겨내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자는 작은 노력들이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